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하나둘 집에서 나와 공원을 걷는 사람들의 가벼운 발걸음에서 따뜻한 봄이 느껴집니다. 그 따사로운 봄볕을 따라 도착한 이곳은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마련된 보훈회관인데요. 사무실 곳곳엔 그들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들이 훈장처럼 남겨져 있죠. 그리고 이 특별한 공간을 더욱 빛내주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오랫동안 사무장을 맡아온 이상영 씨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꼼꼼하고 섬세한 일처리를 자랑하는 베테랑 사무장이지만 그 역시도 40년 전에는 누구보다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실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오셨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건강 이야기부터 자식 이야기까지 소소한 얘기거리가 끊이지 않는 이분들은 사실 1970년대 월남전을 함께한 전우들입니다. 생사의 고비를 함께 했기에 상영 씨는 누구보다 전우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속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데요. 오후에 하지만 이렇게 소탈하고 푸근한 상영 씨도 남모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느낄 만큼 그가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질환이 있는데요.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네. 좀 괜찮은데 그 버거스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72년도에 저 군인 생활할 적에 걸려가지고 예, 지금 굉장히 힘들고 예, 뭐 고통스럽습니다. 예. 무려 40년 동안 상영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버거시병.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목발 없이는 걷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 아플 때 내가 저 버거스 때문에 예, 다리 아플 때 하고 그 저기 뭐요 다닌 겁니다 이게. 예. 이거 생활한 지가 한 20년 뭐 30년 생활했죠 이거 가지고. 예. 사실 일반인에겐 이름조차 생소한 버거시병. 도대체 어떤 질환인 걸까요? 버거시병은 혈관 폐쇄로 인해 사지 말단이 괴사되거나 심할 경우 절단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 버거시병이라는 것은 사지, 특히 하지의 중간 크기 동맥 또는 작은 크기의 동맥이나 정맥이 급성,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혈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부분적으로 혈전이 생기면서 이제 혈류 부전이 이제 생기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환이 점점 심해지면 결국은 이제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하지의 통증이 유발되게 되고 심하면 이제 말단부 조직들이 이제 일부 죽는 괴사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되죠. 버거시병 환자 들의 치료는 대부분 대증 치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는 일단 통증에 관한 치료로서 진통제로서 이제 통증을 좀 조절을 하고 만약에 말단 부분에 괴사가 생겼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외과적으로 좀 절단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만약 사지에 이제 말단에 절단이 이루어지면 환자의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버거시병.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갈 생각에 그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그가 아직까지도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가족 때문인데요. 지난 세월 동안 이상영 씨를 지탱해준 가장 큰 힘입니다. 버거시병이 나을 수는 없더라도 상태가 더 나빠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기에 온 가족이 똘똘 뭉쳐 혈관을 위한 채식주의 식단을 지키고 상영 씨의 몸 관리에 적극적입니다. 그래도 바르게 자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한테. 1972년 월남 참전 당시 작전 도중에 그 저 다리가 아파갖고 병원에 그 후송을 가게 돼서 거기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도중 극심하게 느껴진 다리의 통증.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나중엔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자 막연한 두려움이 상영 씨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가락을 시작으로 괴사가 시작되면서 그의 불안감은 현실이 돼버렸는데요. 담당 의사들은 백이면 백, 모두 상처 부위를 절단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넘도록 목발을 짚으며 걷기도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참지 못할 통증에 시달려야 했지만 도저히 자신의 다리를,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상영 씨는 수시로 마사지를 하고 소독약을 바르며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수차례 자살 시도를 했을 만큼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거 소독하는 겁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골목아지고 막 썩어 들어가는 거 이제 닦아내는 거. 닦아내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조금 괜찮고 그렇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뭐 통증이 심하니까, 예, 통증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예. 뭐 잠을 전혀 못 자고, 그러니까 뭐 보름이 됐든 뭐 잠을 전혀 못 자요. 이게 그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 저기 뭐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저기 뭐요 절단해야 된다. 크게 괴로웠죠 뭐. 그런데 작년 가을 줄기세포로 버거시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당시 상영 씨가 줄기세포 치료비를 감당하기엔 힘들었던 상황. 이렇게 버거시병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의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치료를 미루던 환우들을 위해 줄기세포 생명재단이 희망이 되어줬습니다. 특히 줄기세포 생명재단은 버거시병 외에도 줄기세포로 치료가 가능한 희귀 난치병 환우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고마운 단체입니다. 네, 이제 줄기세포 실용화 시대가 열리면 인간 수명 100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그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준 그 생명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첨단 줄기세포 기술의 혜택을 받아서 난치병을 치료하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줄기세포 생명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상영 씨의 줄기세포 치료.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예, 여기가 많이 아팠죠. 막 굶고 썩어 들어가는데 작년 12월 달에 줄기세포 두 번인가 맞고서로 지금 굉장히 지금 썩어 들어간 것이 좋아졌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한국에선 줄기세포 치료가 아직 정식적인 치료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예, 현재 지금 저기 그 뭐냐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달, 12월달에 그러니까 12월달에 맞고 그러니까 1월달에 맞고 그렇게 맞았습니다 지금. 다행히 상영 씨는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잘 받은 덕분에
집안의 작은 소일거리도 스스로 도맡을 만큼 건강해졌는데요. 그동안 통증으로 인해 무엇 하나 의욕이 없던 그가 이젠 평범한 일상을 즐기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중입니다. 그날 오후 집 주변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꿨을 일이지만 줄기세포 치료 후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도 가벼운 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건강한 군인이었던 젊은 날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운동의 즐거움. 이 작은 변화가 그에겐 큰 희망이 돼준 겁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운동하세요? 예, 날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왜 하신? 그 담당 의사가 저렇게 많이 걸어야 좋다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등산하고 싶어요. 근데 버거소병 때문에 여태까지 못 다녔는데 이것이 좋아지면은 북한산에 가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단 내일 더 행복하고 싶다는 상영 씨. 과연 앞으로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며칠 후 김포국제공항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는데요. 조금은 상기된 표정의 상영 씨. 이른 아침부터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일본에 줄기세포 맞으러 와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줄기세포가 맞으러 가는데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제 좋아지니까. 뭐 이렇게 처음 또 떨리시는 않으세요? 떨리지 않아요. 처음 기대가 굉장히 이제 크니까. 아직 한국에선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환우들이 직접 원정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몇 시간 뒤 열도의 부엌이라 불리는 오사카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차를 타고 조금 더 이동하면 교토부와 오사카부 서쪽에 접해 있는 일본 효고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에 상영 씨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있는 니시아라 클리닉이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분주하게 치료 수속을 받는 상영 씨. 처음엔 새로운 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이 앞섰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그 효과에 대해 자신합니다. 처음에는 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진다니까 그 희망을 갖고 그 줄기세포 맞는 걸 잘한 것 같아요. 뭐 좋아지니까 뭐 계속 뭐 이렇게 해갖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일본 내 의료법인인 히로미치에 속한 클리닉으로 버거시병을 포함한 당뇨성 족부궤양 등 하지 허혈성 질환 환우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이라 더욱 믿음이 갑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 내 줄기세포 치료 도입을 가능하게 만든 주인공이 바로 한국 줄기세포 대표 기업인 바이오스타 그룹이라는 점인데요. 지난해 11월에 제정된 일본 재생의료 추진법에 따르면 후생성으로부터 제조 허가를 받은 배양업체는 의료기관에 줄기세포를 공급해주고 치료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허가된 질환의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조 허가를 받은 배양업체는 한국의 바이오스타 그룹이고 치료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니시아라 클리닉인 거죠.
벌써부터 긴장된 표정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준비 중인 상영 씨. 본격적인 시술에 앞서 우선 통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치료 부위를 얼음찜질하는데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치료건만 상영 씨는 매번 이 순간이 가장 떨립니다. 어떠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겨와 히야시 야리바소가 오늘은 발 너무 아프니까 얼음 찜질 해가면서 주사하겠습니다. 아시노 호와 どうですか? 이타미とか そういうものは? 발 아픈 거는 좀 어떠세요? 요くなってますか? 조금 좋아지셨어요? 요くなってますか? 아, 코치すごく血流いいですね. 오른쪽이 지금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다 그러시는데요? 옛날보다? こっちよりこっちの方がすごく強くなってますね。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좋아지신 것 같다 그러세요. 今これをほっといて、バージャー病が進行すると、足が腐ってきて、切らんといかん、切断せんといかんというふうな状況にはなってく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なんとか今の段階で新しく血管を再生して、病状を改善させていくというふうな方向で方針で今、幹細胞の治療をやっています。 で、この人の場合は点滴と点滴でまず幹細胞を入れているのと、それとあとは特に足の下の方が血管が詰まって、悪いところにありますので、直接足にも注射をして、幹細胞を足に入れてあげる。で、点滴で体中血管を通って悪いところへ行くのとプラス直接注射することによって効果がもっと現れる。 이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의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효과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치료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줄기세포 주사를 맞을 때마다 강한 통증을 느낀다는데요. 항상 밝은 표정의 상영 씨도 이내 힘든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줄기세포 치료로 인해 다리의 혈류가 좋아져 그만큼 신경이 발달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환우들이 힘든 과정을 겪는 만큼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まあバージャー病がひどくなってくると歩行を少し歩くだけで痛くなって動けなくなるというふうなことになってくるんですけども、あの人の場合は血管が再生してくることによって十分にハイキング、もしくは普通の生活することが十分可能やと思ってます。 ですから、これからも定期的に幹細胞の投与を行って、血管の再生を促していけたらいいかなと考えています。 치료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영 씨.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버거시병으로 고통받는 다른 환우들도 하루빨리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길 희망했습니다. 제3에서 고통에 살았 수 있다면 그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한국에서도 줄기세포를 맞게끔 빨리 저기 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현재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그 새로운 그러한 의료기술의 혜택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상생활이 모두 건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신라 같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값진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